로마서 오늘은 13장 1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로마서 13장을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12장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 얻기 위해서가 아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 세대를 본받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 구체적인 삶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다른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죠. 사실 이 오늘 읽어본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절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어거스틴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어거스틴.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어거스틴 하면은 잘은 모르지요. 그러나 어쨌든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주목받는 그런 어떤 성자요 신학자의 대표자가 어거스틴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출생을 해서 4세기 또 5세기경에 겹쳐서 그렇게 활동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거스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어머니는 신앙이 독실했습니다. 모니카의 신앙은 좋았습니다만은 아버지가 신앙이 없었고 또 그런 배경 가운데에서 이제 그가 나름대로 성장하는 가운데에 어머니가 원했던 그런 믿음의 자리에 이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나가고 또 방황도 하고 또 사실은 이제 다른 종교,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종교는 그 유대교나 또는 뭐 잡단 종교와 기독교를 혼합해서 만들었던 조로아스터교, 마니교라 그러죠. 마니교. 그 마니교에 7, 8년간 심취되어져 있었어. 마니교의 가장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신을 분리해서 영혼만 맑고 선하면 되는 것이고 육신은 아무렇게나 돌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의 그 방탕함의 그런 근원도 그가 종교적으로 마니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나름대로 마니교에서 탁월한 그런 리더십 지도자를 만났는데 그가 강단에서 하는 이야기는 정말 유창하고 멋있었는데 막상 그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답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고민을 하고 삶의 어떤 목적을 찾아서 이제 방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부터 암브루스 감독이 그렇게 주관하고 있었던 교회에서 나름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많았던 거죠. 하나님, 이 시편 51편,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시편 51편을 가지고서 고민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자복도 합니다. 통회하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의 그 분노를 내게 멈추시지를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는 그런 기도를 하고 애타게 고민하는 그런 순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담 넘어 어린아이들의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톨렐레게라는 말인데, 톨렐레게라는 말은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음성으로 본인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 곁에 성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집어서 펴서 읽었는데, 그 펴서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서 그의 마음의 빛이 비추어진 거예요. 마음의 빛이 비추어지고 그가 아 이제는 내가 진짜 진리를 발견하고 더 이상 내가 어두움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겠구나, 더 이상 내가 이러한 방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부활절날 세례를 받고 본격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가 이제 43세가 되던 때에 그가 주교도 되고 그 가운데에서 적었던 그런 책이 고백록,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13권짜리나 되는 죄에 대한 고백, 믿음에 대한 고백, 신에 대한 고백, 정말 기독교의 그런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신앙의 인물이 바로 이 어거스틴입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그가 펴서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지금처럼 내가 살아왔던 그러한 삶을, 어두움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맑아질 수 있는 것,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줄 것이다. 어거스틴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이 말씀이 여전히 나의 삶도 변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봅시다. 11절을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이때를 안다는 말이에요. 이때라고 하는 이 시기, 때라는 말은 헬라말로는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카이로스.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시간을 명명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카이로스는 정해진 때, 의미심장한 때, 중요한 때, 이것을 의미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냥 세월이 흘러간다, 2018년도가 지나갔으니까 2019년도가 왔고 5월달이 됐고 또 잠시 후면은 2020년도가 올 것이다, 인생을 나는 70을 살았는데 이제 80, 90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때는 자연적인 때입니다.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그런데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때가 어떤 때냐? 너희는 이 때를 알지니, 이 시기를 알지니, 자다가 깰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경계심을 줍니다. 우리는 그냥 대충대충 세상의 조류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복음의 자명종이 울리는 그런 중요한 때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다. 오늘도 내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오늘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기회요, 하나님의 때다. 이 시간을 정말 후회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는 때를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참 큰 전쟁이었습니다. 오늘의 젊은이들은 이것을 잘 몰라서 북침이냐 남침이냐 이런 논쟁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북에서부터 우리를 쳐내려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인명의 피해가 났습니까?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제외하고는 단시간 내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던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많이 죽었죠. 이유가 뭡니까? 좁은 땅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움직임도 수상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임세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설마 전쟁을 일으킬까? 우리는 방심했던 것입니다. 그 때를 알지를 못했던 것. 그러던 차에 1950년 6월 25일 그날이 마침 주일이었고 휴일이다 보니까 전장병의 절반 이상을 휴가로 보낸, 왜? 전쟁이 일어나는 건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새벽에 위에서부터 전쟁을 일으켜서 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밑으로 이곳까지 밀려 내려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때에 대한 문제, 때에 대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래서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3시에 일어납니다. 전 주일날 되면은 토요일날 알람을 3시에 맞춰놓습니다. 준비를 하고 씻고 와서 교회에서 주일 준비를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3시에 일어나야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근데 자다 보면은 알람이 울립니다. 순간적으로는 일어나기가 귀찮지요. 그런데 정신을 차립니다. 오늘 주일인데, 오늘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일어나게 되고 빨리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때를 모르면은 중요한 순간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을 놓치게 되면은 후에 막급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각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 구원의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일단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 그럽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사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것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또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성화를 말합니다. 성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의 삶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면은 언제입니까? 주의 재림의 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에는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된다. 미래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최종적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완성을 늘 그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소망합니까? 천국을 소망합니까? 이 땅에서의 집이 좋은 사람은 천국 가기 싫대요. 왜?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 집이 천국보다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집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천국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이 아무리 우리가 살기가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그 영화와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영화롭게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지금은 아직은 미완성입니다. 아직은 공사 중입니다. 지금은 병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참 만나서 대화들을 나눠보면 조금 전에도 쉬는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잠시 앉아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아프지 않은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명으로 아프고 어떤 사람은 허리가 아프고 허리 좀 괜찮아요? 당신 같으면 괜찮겠나? 아프다는 거예요.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뭔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픈 거를 수용하자. 받아들이자. 이 뭐 안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 그냥 아픈 거 고통하고 같이 가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는 영화롭게 된다는 거. 결국은 주님 안에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날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각성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깨어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 낮이라는 단어는 원어에 보면은 그날이라고 그래요. 그날. 그날이 가까웠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밤이 깊고, 우리가 밤이 깊다는 말은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는 말입니다.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밤이 깊어 가면은 날이 밝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연결고리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움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게 뭡니까?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의 이를, 어두움의 옷을 벗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 그 다음 절에 말씀을 보면은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져야 됐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일에 대하여서 13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벗어야 될 어둠의 일들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씩 묶어두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보면은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니까 술 취한다는 것은 방탕으로 가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이. 저는 초창기에 복음을 전했던 우리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께 참으로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는 예를 들어서 중국은 아편을 금했던 것처럼 한국의 사회에 와서 선교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는 달라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뭔가? 그것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면 되겠다. 사실은 서양에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색하지를 않아요. 왜? 거기서는 그걸 적극적으로 금하지를 않았어요. 제가 옛날에 미군 부대에 군목으로 1년간 있었어요. 근데 미사단 부대에 군목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 미사단에 미군 군목이 20명이 넘었어요. 이제 한 번씩 우리가 군용장교 회의를 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거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잠시 한 시간 이제 시간을 갖고 나면은 또 이제 브레이크 타임 해가지고 휴식 시간인데 휴식 시간에 나오면은 다 목사님들이거든. 다 목사님. 목사님이 담배를 물고 있는 거예요. 담배를 한 대 달라 할 수도 없고. 정말 담배를 그렇게 다는 아니고 몇몇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냥 굉장히 참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문화에서는 그게 그렇게 규제사항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담배도 피우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은 스테이크 초대를 받아서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면은요 스테이크 그냥 먹으면은 좀 텁텁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보면은 그 포도주를 갖다 놓고 한 잔씩 먹어요. 포도주가 이 고기를 맛있게 해주는 게 있나 봐요. 같이 드셔보셨나요? 예, 포도주가 맛있대요. 그래서 포도주랑 같이 곁들여 먹는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그냥 한 음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술 문화가 조금 잘못돼가지고 끝장을 봐야 돼요. 제가 군대에 있어 보니까요 막 그냥 한 맺힌 사람처럼 사발에다가 소주를 부어가지고 그냥 그걸 마시고 확인하기 위해 머리에 얹고 또 다른 사람한테 권하고 내가 술을 먹는지 술이 나를 먹는지 나중에는 떡이 되도록 그렇게 먹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술에 대한 자제력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담배도 그렇고 담배도 막 그냥 막 지금 우리가 이상하잖아요. 막 중국 사람들 모여 있는데 보면은 막 담배 열심히 피우거든요. 예, 일본 사람들도 가 보면은요
담배 굉장히 많이 피워요. 오히려 우리는 지금 보면은 그렇게 많이 피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금에 놓았으니까 다행이지.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풀어놨더랬으면은 설교 준비하다가 메시지가 안 떠오른다. 한 대 피우고 하자. 신방 갔더니만은 목사님 제가 외국 갔다 왔는데 양주 꽤 괜찮은 거 있어서 하나 들고 왔습니다. 한잔 하시지요. 받으시오 하고 이렇게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술이라는 것이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방탕한 것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미국만 하더라도요 술은 엄격합니다. 나이 구분을 하고 또 자격증이 있는 그런 데에서만 술을 판매하도록 되어 있고 술을 판매하고 나면은 술이 보이지 않도록 그 누른색 그런 봉투 있죠 거기다가 넣어서 딱 이렇게 안 보이게끔 해서 들고 갈 수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규제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술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방탕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같이 묶여 있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즘 뭐 이거 말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경남 그 이거 학생 인권절에도 결국은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관여되어져 있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도 다루고 있고요. 예? 우리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학생들, 고등학생들 이상만 되더라도요, 예. 결혼하기 전이라도 서로 좋아하고 사랑한다면은 사전에 그런 성관계를 해도 무방하다 이런 식으로 찬성하는 아이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이런 성적인 윤리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깐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니까 지금 미국의 부통령인 펜스 부통령 그분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그분이 진짜로 인정받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인디애나주 그가 인디애나주의 주지사 출신인데 인디애나주의 대학교에 축사를 하러 갔었는데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학생들 가운데 또 교수들 가운데 일부가 축사하러 나온다 하니까 자기들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시위하는 거예요. 이유는 뭔가 저 펜스 부통령이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찬성해줘야 되는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너무나도 세상이 험악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수많은 그런 일들이 펼쳐져 가고 있는 이 사회가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시기한 결과 다툼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시기한다는 이 말은 열심히 시기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시기한다. 시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보다 더 잘난 것도 없는데 잘난 채 한다. 가진 것도 없는데 가진 채 한다. 실력도 없는데 실력 있는 채 한다.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열심히 시기하다 보면은 결국 그것이 다 다툼과 분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어두움의 일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14절 하반부에 보면은 우리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은 그것들도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육신의 일로 어두움의 일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그런 것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가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빛 자체는 아니에요. 우리는 빛을 비출 수 있는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빛이 아닌데 어떻게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까?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참된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빛의 반사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 새벽으로 교회를 오다 보면은 종종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볼 때가 있습니다. 달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 보면 달이 보름달로 떴다가 어떤 때에는 반달로 떴다가 어떤 때에는 초승달로가 금음달로 떠고 이게 달이 수시로 바뀌어요. 근데 사실은 달은 하나잖아요. 둥근 달은 하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보입니까? 그것은 달이 자체 발광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태양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데에는 다 반사하니까 둥근 달이에요. 어떤 데에는 반밖에 못해요. 어떤 데에는 영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했을 때에 늘 드는 생각이 이것입니다. 주님, 나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과연 얼마나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빛을 받아서 정말 100% 그렇게 반사시키고 있습니까? 오히려 주님의 빛을 가리우고 있는 자는 아닙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내 자신이 점점 더 주님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달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저만 드는 생각입니까? 예, 이제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13절에 보면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리하기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단정히 행하라. 이제는 어두움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단정히 행해라. 이 단정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는 적합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품위 있게 행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는 품위 있는 삶을 살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주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 주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주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같은 말이죠. 같은 말. 근데 갑옷이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무기라는 말이에요. 무기.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생과 살을 가늠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거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무기를 활용하여 가지고 이것을 실행에 옮길 때,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때에 그때에 비로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다 주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말은 주님처럼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 형편과 이 경우에 있어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은 결코 이렇게는 하지 않았을 것. 예수님이라면은 결코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만한 지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갈 때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을 하며 변화되어져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거스틴을 변화시켰던 이 소중한 말씀이 여전히 어거스틴보다도 월등하게 못났던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적합하고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